뭐야 씨. 놀이터 아니에요. 비켜 씨. 제 고양이 또 왔어요. 들어가지 마라. 아 진짜. 저의 장박입니다. 여기서 세팅을 해볼게요. 지금 영하 7도. 오늘 밤에 영하 14도 떨어진답니다. 이 겨울 장박의 묘미는 바로 이 추위가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추위를 견뎌내는지가 이 겨울 캠핑의 핵심적인 맛과 멋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화목난로 될 수 있고요. 펠리트도 되고 부시동이서 그런 것도 되고 공유난로도 있고 손실이 일반 장갑 끼면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이거 하기 힘들고 안에 기모, 털난 거, 터치 잘 되는 거 이거 추천합니다. 3M인데 진짜 추천해요. 일할 때도 좋고 핸드 칠 때도 좋고 무엇보다 터치가 된다. 저 지금 매뉴얼 안 보고 치는 거거든요. 이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모양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 형태를 유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냥 보고 텐트를 칠 수가 있다. 왜냐면 기소가 단순합니다. 보시면 이거 있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V자로 폴대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4개를 세운 다음에 붙여놓으면 사각형의 모양이 되는데 그렇게 치면 텐트가 80% 완성됩니다. 자, 이 사각형 만들면은 텐트는 80% 끝났습니다. 저 쉘터 플라이를 걸어주기만 하면 끝나요. 사용 설명서가 있었네. 안 읽어도 돼요. 나만. 하나, 둘, 셋, 넷. 네 개 걸면은 됩니다. 자, 마지막. 아래쪽도 애들도 치겠어요. 걸기만 하면 끝. 뿍. 아이씨, 이거를 여기 넣어야 돼요. 이 매뉴얼 안 보고 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매뉴얼 꼭 보세요. 이거 넣기 전에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 이게 이거 빼고. 아, 아래도 빼야 되네. 총 캠핑 좀 한다고 자만하다가 동계 캠핑 때 생명을 위협하게 빠뜨리는 일들이 많아요. 자만하지 마시고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래 빼고 요거 꽂고 그 다음에 처음 했던 작업을 다시 해야 돼. 네 군데 다. 본인의 직감만 의존했다가 이런 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몸소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정석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 텐트 두 번째 치는 거라는 거? 제가 분명히 어제 칠 때는 제대로 쳤는데 오늘은 바본가? 아, 마지막으로는 텐션을 좀 잡아주면 쉘터가 모양이 이뻐지죠? 카메라를 여기 설치했다는 거는 여기를 입구로 한다는 건데 텐트를 다 치고 나니까 입구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쳤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앵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입구를 좀 거꾸로. 아, 가지가지 한다 아주. 이제 지붕에 들어가는 폴대를 삽입하면 되는데 괜히 넣었다가 또 고장 날 것 같으니까 겸손하게. 매뉴얼 어디 갔지? 아유, 어두워서 눈이 침침하네. 불 좀 켜주세요. 쉘터 앞쪽 면에 출입구를 개방하여 폴 터널에 지붕포를 삽입하시오. 이제 매뉴얼은 필요 없습니다. 맞박도 시원하게 쫙 밀면 인상이 시원하잖아요. 쉘터도 앞에 입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개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시원합니다. 차도 들어가겠는데? 시원해라. 이 쉘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1인용 텐트나
김장 봉투 안에 자그마한 공간에서 이 캠핑을 하다가 이렇게 대형 타워 팰리스 50평 이상 되는 평수에 들어오니까 쉘터 안에서 수건 돌리기 가능. 백패킹 텐트는 랜턴 하나 갖다가 전체가 다 밝아지는데 공간이 넓으니까 랜턴 세 개인데도 안 밝아. 가정집 마른데요? 원래 쉘터의 목적이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해줍니다. 산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쉘터가 있으면 피하라. 그렇지만 이거는 뭐 백패킹용이 아니라 일반 노지나 오토캠핑용만큼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서 산에서는 만나진 않는데 이게 얼마나 공간 활용도가 좋은지.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술 먹자 술 먹자. 밖에 추우니까 요거 여기다 테이블 두고 술 먹자. 아우 바람도 안 불고 얼마나 좋아 여기 포장마차에서. 자 들어와 여기 앉아 앉아 들어와 들어와. 야, 소주 아줌마 소주 한 짝 주세요 한 짝. 홍석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앉아 앉아. 아 추워 빨리 와.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잠깐만 의자 펴줄게. 아 펴줄게. 아예 서있지 말고 앉아 앉아. 아 들어와 아 들어와. 네, 민영이 들어와 빨리. 아, 여타의 TP 텐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뿔형 그런 외곽이 다 죽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서 천장이 높다 보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도 공간이 죽는 데가 없어서 3.6m 3.6m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마차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여러분들 행사 같은 거 하면 몽골 텐트 쓰시잖아요. 사람도 오면은 뭐 명단 확인하고. 성함이 뭐예요? 성함이 성함 야옹. 네 3번 댓글이시고요. 이거 웰컴 기프트 받으시고 절로 가세요. 저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받아가셔야 되는데 받아가세요. 고양이 손님. 와 행사용 부스러도 손색 없습니다. 지금 앞쪽에 정확히 아무것도 없이 빵 뚫려 있는 이 전면 창. 이 캠핑에서는 이 고양이 손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고양이 손님 고양이 손님 자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름의 경우에 쉘터로 이용하다가 자립형 타프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파고라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정자. 고양이 손님 고양이 손님 이거 새 거예요. 고양이 손님 와요. 이거 새 거야. 새 긁으면 안 돼. 여름에 이런 기능이 있는 쉘터 정말 필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방에서 바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 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원시원한 공간감. 이렇게 여름에 바람을 산들 바람을 쐬다가 비가 온다. 아, 이 위에는 자립형 타프가 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비바람이 치는데 등짝이 젖는다. 그럴 땐 닫으면 돼요. 자, 이렇게 닫아버리면 비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캠핑장에 가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단란하게 친구들과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 옆에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 아 쟤네 진짜 진상이다. 야 문 닫을까? 야 문 닫자. 아 진짜. 아 사람한테 연락해봐. 아 시끄럽다고. 아직 에어타임 아니라고? 너무나 시끄럽고 매너가 없는 진상들과의 너무나 시끄럽고 매너가 없는 진상 이웃과 우리 팀들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또 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야 쟤네 진짜 진상이다. 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야 쟤 인스타 찾아봐. 기분 너무 나쁘다. 와 진짜 진상이다 진짜. 와 개 시끄럽네 진짜. 와 쟤네 들어야 돼. 야 그러려면 술집을 가. 캠핑장에 왜 온 거야. 아 4번 데크 진짜 뭐라고? 응? 불만 있으면 말을 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귀는 진짜 박네. 고양이 손님 여기 놀이터 아니에요. 나가세요. 여기 놀이터 아니에요. 고양이 손님
쉘터 외곽을 걸어다녀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공간 활용감이 좋습니다. 겨울에 연통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 홀잭을 뚫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 주고 산 쉘터나 텐트에 이 상처를 준다는 게 되게 내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요거는 벤틀레이션 구멍을 이용해서 홀잭을 뚫지 않고 단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연통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더러운 새끼들. 사장님한테 얘기해야겠다. 고양이 때문에 캠핑 못하겠다고. 고양이 새끼들. 여보세요? 3번 데크인데요. 4번 데크 시끄러워서 그러세요? 시끄러운 거는 아까 그거 지금 괜찮아졌고. 예. 고양이가 와가지고 행패부리거든요. 새 텐트인데 막 긁고 막 침대에 올라오고. 얘를 주시면 어떻게 해주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내 집이다, 들어가지 마라. 야, 들어가지 마, 너 노랭이 치즈. 들어가지 마라. 진짜 들어가지 마. 먹을 거 없다. 들어가지 마. 진짜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제 고양이 또 왔어요. 진짜 씨. 너 신발도 안 신고 씨. 나 열받네 진짜 쟤들 때문에. 뭐 임마 씨. 시끄러워 씨. 시끄러워 씨. 딱 떠났는데. 진짜 캠핑장에 고양이 문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군청에 연락해서 얘네 중성화 시켜버려야지 다들. 얘네 진짜 씨. 세텐트 씨. 장박도 다 내놨는데. 저는 여기서 장박을 하려 합니다. 이건 다음 에피소드로 해야지. 자, 여기까지 텐트 리뷰를 마치고 한 남자의 겨울 장박 시리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할 수 있으려나 환불해 달라 그럴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근데 올라가지 마라. 전쟁 났다, 전쟁 났어. 나무 올라가고 난리 났다. 뭐야? 여기 다 있네? 텐트를. 여기 장박 못하겠는데? 니네 사람이 무섭지도 않아? 응? 야, 치즈. 도망가지도 않아? 새끼가 진짜 한 대 쥐어 박아야지, 이거. 그렇지, 무서워 해야지. 야, 삼태기. 너 사람이 무섭지 않아? 그렇지, 무서워 해야지, 씨. 까불고 있어, 씨, 새끼들이. 들어가지 마, 내 집이야, 씨. 씨, 누구 들어가 있네. 뭐야, 씨. 너 나와, 씨. 이 새끼들. 들어가지 마. 이 새끼들 진짜, 씨. 다 나와.
다 나가. 지금 장박 텐트가 고양이들 놀이터가 됐어요. 가. 집에 가. 아이씨. 또 가지 마. 들어가지 말라니까 또 들어가. 한 놈. 두식이. 난리도 아니다, 진짜, 이 새끼들. 아이, 큰일 났다, 씨. 장박 빼야겠다, 빼야지. 나가, 이씨. 니네 집 아니야, 이 새끼야. 나가, 이씨. 나가, 이씨. 나가, 이씨. 나가, 이씨. 저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법자 고양이 새끼들이 들어오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애들이 안 들어오네. 아, 이제 안 들어온다. 이제 내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아, 씨. 너네 나 놀리냐? 어? 아, 니네들 진짜. 야, 놀리냐? 너 누구야? 아이고, 털 좋아라. 아니야, 만져주는 거. 아이고, 이뻐라. 어? 너 내가 안 무서워? 어, 얘도 너무 심한데. 야, 내가 안 무섭냐고. 너 일로 와. 거기 한 마리 더 있다, 일로 와. 일로 와봐. 얘들 지네 좀 혼나야 돼, 일로 와. 아이, 뭐야. 야, 누가, 씨. 야침을 펴줬네요. 이 야침을 핀 게, 지가 누우려고 야침을 핀 거네. 고양이가 진짜 머리가 좋다.